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형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눈, 코, 입다 이쁜데 왠지 느낌이 다른 원인이 중안부 길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얼굴 크기를 가이드라인에 맞춘 두 여성도 사실 천상의 예쁜 얼굴입니다만 왼쪽의 여성이 약간 길어 보이는 얼굴 이유가 바로 두 눈과 입을 잇는 삼각형이 오른쪽은 정삼각형인 반면에 왼쪽은 약간 삐딱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애니메이션의 경우 주인공은 영락없이 이렇게 두 눈과 입을 잇는 삼각형이 정삼각형, 즉 중안부가 길지 않은 얼굴형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 눈이 처지고 볼살이 처지듯이 인중도 길어지면서 두 눈동자와 입을 잇는 삼각형의 모양이 길쭉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중안부 긴 얼굴이 되기 때문에 귀엽고 큐트한 이미지는 이렇게 두 눈과 입의 구도를 정삼각형으로 중안부 짧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이와 같이 얼굴이 약간 긴 듯한 얼굴을 분석함에 있어서 헤어라인에서 눈썹까지를 상안면부, 눈썹에서부터 코끝까지를 중안면부, 그리고 콧구멍 아래쪽을 하안면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눈에서부터 입까지를 중안부로 정의하게 되면, 긴 얼굴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중안부의 구성 요소가 바로 코 길이와 인중 길이의 합이기 때문에, 중안부 축소 수술은 코 길이 축소와 인중 축소술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즉, 중안부 축소는 코 길이 축소와 인중 축소의 합인데, 코 길이 축소의 그두 종류와 무용인중 축소해서 총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긴 코를 줄이는 방법이 왼쪽과 같이 고동색의 화살표 길이가 길어서 코끝을 올리는 방법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오른쪽과 같이 고동색 화살표 길이는 변함이 없는 반면에 양쪽의 주황색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나이가 들면서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코끝이 처지면서 길어지는 코 또는 반대로 콧날개가 처지면서 점점 콧구멍이 보이는 코의 차이라고 그 동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왼쪽 얼굴에서의 그코 길이 축소는 고동색 화살표 길이를 줄이는 방법이겠고, 오른쪽에서는 주황색 화살표 길이를 줄이는 콧날개 올리기 방법이 코 길이 축소의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분의 얼굴이 길어 보이는 이유는 이 삼각형의 중안부가 길어서인데, 그 중에서도 코끝이 처지면서 길어진 것이므로, 코끝 올리기를 하면 얼굴이 짧아지겠습니다. 이 여성의 얼굴을 보면서 한 가지 첨언 드릴 말씀은 이마에서 코 턱으로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얼굴 비대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쪽 뇌를 많이 쓰고 왼쪽 뇌는 왼쪽 얼굴 근육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성장기에 왼쪽 얼굴 뼈가 오른쪽보다 더 많이 자라게 되면서 이렇게 휘어 보이는 게 되겠습니다. 즉, 얼굴 비대칭은 얼굴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문제인 것입니다. 코 길이 축소의 방법으로서 콧날개 올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왼쪽 여성과 같이 눈처짐도 없고 볼처짐도 없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50대 중년 여성이라고 볼수 있는 이유가 바로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간격이 늘어나는 중안부 노화 때문인데요. 인중이 길어지면서 콧날개를 잡고 내려가 주황색 화살표 길이가 길어지며 콧구멍이 보이는 경우인데, 이런 얼굴 비율에서 콧구멍을 감추기 위해 코끝을 내리면 중안면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얼굴이 된 원인인 콧망울 처짐을 콧날개 올리기를 하여 콧구멍이 덜 보이게끔 하면 되는데, 콧날개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인중이 저절로 길어지게 되므로 흉터가 없는 무용인중 축소 수술로 인중을 줄이면 중안부 축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때 오른쪽에 비하여 입술이 많이 쪼그라들었으므로 입술 지방이식으로 이에 교정도 같이 하여 주게 된다면 한결 젊어 보이는 비율로 중안부 축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안부 짧아지는 성형의 그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코 길이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 그첫 번째로 코끝 올리기, 두 번째로 콧날개 올리기에 대해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코가 짧아지는 사람도 있고 길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인중은 나이가 들면서 무조건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안부 축소에서는 인중 축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흉터가 없는 무흉 인중 축소 수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